내게. 울릉도 하면 누가 가장 유명합니까? 이장애 선생님이 살고 계시죠. 세시봉 멤버들의 사인이 남기고 예술센터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세시봉 우리가 히트곡도 많으니까. 내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 오릅니다. 지금 울릉도 계속 사시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예. 그렇죠? 제가 여기 들어온 지가 예. 23년이 되고요. 예. 은퇴하고 나서 살 지는 한 15년 됐어요. 15년. 자, 여길 처음 들어왔을 때 저 포항으로서 들어왔거든요. 신비의 섬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도동항에 내리면서 조그마한 포굴에서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그 풍경이 또 하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들이 전 너무 아름다웠어요. 야, 우리나라 이런 데가 있구나. 비바람이 내 인생에. 네, 선생님 지금 축하할 게 또 있더라고요. 왜, 왜? 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왜? 올해로 데뷔 50주년이시죠. 맞아요, 저희가 정보 만나요. 50주년? 그러면 그때 가장 인기가 많았던 멤버는 누구였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여자들한테 인기 있었던 건 저 윤형주예요. 윤형주가 그렇게 인기 있었어요. 약간 말끔한 예. 도시남자같이 인기 있었어요. 예. 예쁘게. 예. 그 다음에 예. 김성환이도 인기 있었어요.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예. 그리고 다. 이제 나올 때 됐는데, 선생님 나올 때 됐는데. 3위. 설마. 저는 그 중에 제일 꼴찌였어요. 너무 겸손하시다. 송창희 선생님보다.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돼? 진짜. 아, 사실이구나. 아까 노래 나왔잖아요. 우리가 좀. 나는 19살이에요. 그 나는 19에는 정말 그 소녀의 애틋한 마음을 그렸는데 그거 저 옛날에 저 윤신혜 씨가 불렀어요. 예. 그거 데뷔작이에요. 아, 그 선생님이 좀 주셔가지고 데뷔를 예. 시킨 아, 그 노래로. 와, 대박이다. 이 노래가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도 아직도 많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뭔가 좀 멤버가 좀 허당기가 있거나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이제 저작권도 꽤 솔솔하고 효자곡이 아닌가 좀. CF로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CF에 그 음악을 사용을 하려면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 라디오만 해도. 아니 근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 노래를 알아요? 아, 저 30살 됐습니다. 어, 그래? 바로 어린 줄 알았죠? 나는 한 열아홉. 나는 한 열아홉, 18. 맞아요? 저는 19살이에요. 예. 키가 19살이에요. 요즘 19살인데 음락한데요. 아, 네? 부러워. 190이야, 190권이다. 근데 지금 그럼 선생님이 저작권에 총 몇 곡 정도 등록돼 있으세요? 그렇게 몇 곡 많이 안 냈다고 생각했는데 한 100곡이 된다고 그랬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100곡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혹시 유명한 혹시 누구 노래, 준 노래 중에 혹시 아마 저 사랑과 평화에 한동안 뜸했을 때. 아! 한동안 뜸했었지. 한동안 뜸했었지요? 아, 진짜? 웬일인지 궁금했었지. 그러니까.